미 해군은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항공모함 두 척이 서태평양에서 니미츠호는 태평양 동쪽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항공모함들은 60여 대의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어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태평양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 14일 미 항공모함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의 말을 인용해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집결은 이들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시사민 난사군도에 중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태권 정치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세 척을 태평양에 동시 배치한 것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미 해군 C-40 수송기가 지난주 대만 상공을 비행하는 등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23일 태평양을 순찰하던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가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작전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됩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해군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항모 두 척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군은 항모 두 척을 비롯한 항모 타격단이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커크 제11항 모타격단장은 우리의 작전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항행 자유와 합법적 바다 이용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항 모타격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벙커1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 탑재한 알레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러셀함,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니미츠 항 모타격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터리탐, 이지스 구축함 넬프 존슨함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정찰기, 전자전기 등 각각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200만 장의 대남 비방 삐라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최전방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구축한 22일에는 한미 정찰기 8대가량이 동시에 출격해 대북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항공 통제기 피스아이 한 대와 미 공군 정찰기 리베 조인트 한 대, 주한 미군 정찰기 가드레일 6대 등이 대북 감시 비행을 했습니다. 한미 정찰기 8대가 같은 날 출격해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행 횟수가 늘고 대북 정보 분석 요원들도 증강됐다고 전했습니다.